어렵고 예민한 그런 축구 포메이션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노란 공과 빨간 공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살살 치잖아요, 지금. 세게 예. 치지 않잖아요. 네. 노란 공만 맞으면 득점이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이 서 있을 때 쓰리뱅크를 과감하게 세게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밀리지 말라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빨간 공과 노란 공이 가까울 때는 저렇게 부드럽게 쳐도 자연스럽게 득점이 됩니다. 예. 네. 공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의 크기가 6cm이기 때문에 저 사이 공간으로 나가지 못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세게 쳐도 어차피 얇게 맞으면 나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쓰리뱅크 칠 때는요. 부드러운 쓰리뱅크 서시 블루투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옆 돌리기를 넉넉하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 힘배합이면. 네. 천천히 굴러갑니다. 득점 됩니다. 득점. 연속 득점 성공하는 서시 블루투.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서아시 블루투 선수의 마지막 기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 기세, 1세트의 기세가 계속 조금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쓰리뱅크 각도를 재고 있고요. 지금 큐크 취향한 지점은 대략적인 50각도라고 부르는, 네, 그 파이브 시스템의 50각도라고 부르는 그런 각도인데, 네, 네. 기세하게 짧게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50각도보다는. 쓰리뱅크 선택. 아, 좋아요. 걸리고 네. 득점. 5대 0을 만듭니다.